3세차 911 터보 카브리올레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의 네로라는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모이는 이곳은 캠핑스키 호텔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20년 전 첫선을 보인 911 터보 카브리올레의 세 번째 모델을 만나게 되겠지요. 함께한 기자들은 과연 무엇이 가장 궁금했을까요? 취재진 앞에는 이미 늘씬한 911 터보 카브리올레가 꽃단장을 한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르쉐의 힘을 단박에 알게 해주는 헤드램프와 주변의 공기를 모두 빨아들일 것만 같은 에어 인테이크. 자, 이제 첫 번째 상견례를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들뜬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댑니다. 이 차는 시속 50km 이내에서는 톱을 여닫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하늘 아래 이렇게 포르쉐 컨버터블을 오픈하고 달린다는 기분이 너무 좋네요. 와. 지금처럼 비가 오는 날에도 차를 세우고 톱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냐면 이 아래 낯선 독일 땅을 지도 한 장으로 누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를 돌려서 6번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번 지점에 도착을 하면 오케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취재진도 첫 시승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455번 느낌, 국도 느낌이 좀 드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왔던 게 445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55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455번을 타고 쭉 올라가는 방향. 네. 라는 이 차에는 PC12 옵션이 달려 있는데요. 포르쉐 세라믹 브레이크라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브레이크 성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브레이크 디스크가 일반적으로 주철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걸 세라믹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디스크가 가볍고 스프링 아래쪽의 질량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 차의 그 브레이킹 할 때의 그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전혀 흔들림 없이 바로 브레이킹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라믹은 그 열의 전달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보다 빠른 게 열이 식고요. 그리고 뒤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디스크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떨림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굉장히 뛰어난 장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PCCB 같은 경우 가격이 국내에서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국내 포르쉐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옵션이라고 하겠습니다. 탁월한 브레이크의 성능을 믿고 빗길을 달려보기 시작합니다. 마침 공터가 나왔네요. 흡사 야생마를 길들이듯 마음껏 엑셀을 밟아봅니다. 약간 구미가 끌리는 타지만 요령껏 경계를 비껴갑니다. 힘이 넘치는 이 차에게 공터는 너무나 좁게만 느껴집니다. 넘쳐서 주체할 수가 없네요. 최초의 911 터보 카브리올레는 1987년 태어났습니다. 툭 튀어나온 헤드램프가 마치 개구리를 연상시키지만 당시에는 스포츠카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어 최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7년 6월 진화를 거듭한 911 터보 카브리올레는 2003년 두 번째 모델에 이어 세 번째 모습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훨씬 세련된 모습이기도 하지만 쿠페형과는 외관상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911 터보의 핵심은 역시 엔진입니다. 3600cc 6기통 박스 엔진을 채택했습니다. 강력한 가변 터보 엔진은 가속 지체 현상을 해결해 더 이상 터보렉이란 말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911 터보 카브리올레는 3중 소프트 톱으로 약 20초면 개폐가 가능합니다. 포르쉐답게 여전히 소프트 톱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차문을 열면 5개의 계기판과 왼쪽에 있는 시동키가 포르쉐임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크로노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제로 백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센트패시 하단부에는 스포츠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서 작동하기 때문이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포르쉐의 색상도 더욱 밝아 보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기자 15명을 비롯 총 31명의 기자가 참여했습니다. 그중 일본 기자는 10명입니다. I hope good drive under the good weather, good car, good road. That's all. 드디어 두 번째 시승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아 오늘은 어제보다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계기판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과연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250km 넘어가니까 멋지게 무슨 폭풍감이라는 것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시속 250km는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아우토반에서나 가능한 속도입니다만 모든 차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911 터보 카본 리올레는 가능합니다. 포르쉐 안에 담겨진 VGT 가변 터보 엔진은 저속이나 고속에도 균일하게 폭발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열은 무려 1000도가 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르쉐는 우주 산업에 쓰이는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고속 주행을 잠시 멈추고 넓은 평원에 차를 세웠습니다. 파란 하늘과 초원 그리고 포르쉐의 붉은색이 참 잘 어울립니다. 다시 차를 몰고 예정된 목적지를 향해 봅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마을을 지나 교회 앞 광장에 하나 둘 낯선 911 터보 카브리올레가 모여듭니다. 마을 주민들도 이 신기한 광경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Very good. 아, 아주 뭐 그 그림도 좋고 풍경도 좋고 차도 환상적입니다. 일단 속도 힘이 아주 죽여주네요. 지금 480마력인가요? 48마력인데 아우토반에서 거의 뭐 최고 속도를 내지는 못했고 거의 300 가까이 이제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고속에서도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이 뭐 크지 않았고요. 아주 이제 자세가 안정적이어서 그 도로 상황만 좀 더 이제 허락했다면 좀 더 큰 속도를 높은 속도를 낼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차 완성도 뭐 마무리 다 좋고요. 굳이 흠이라고 잡을 만한 게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핸들도 없고 옆에 손잡이 잡고 오느라 온몸이 덜덜 떨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고 온몸과 이래서 마사지가 따로 없더군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날 수가 있나?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일행은 다시 출발 준비를 합니다. 어디로부터는 다 알아서 가게. 오케이. 네. 자, 갑시다. 모자 벗고 좀 보자. 오전의 시승이 팁트로닉 차량이었다면 오후의 시승은 수동 차량으로 선택했습니다. 수동 차량이 대대에 불과해 기자들 간의 경쟁률이 심했지만 취재진은 운 좋게도 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 우리가 달린 코스는 그야말로 한적한 숲길. 속도보다는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제격이었습니다. 아예 80마력은 굉장히 고출력인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설정했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480마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세팅한 것에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기자의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뭐 가속성을 부족하거나 뭐 더 이상 바랄 건 없었고 5단으로 한 250에서 다시 6단을 넣고 또 가속이 될 때 그럴 때 가속감은 진짜 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속 250km 정도는 참가한 취재진 모두 쉽게 경험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꾹 밟은 채 10여 초만 있으면 이미 200km에 도달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앞에 펼쳐진 도로는 속도를 내기에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속도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스피드에 중독된 취재진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와인딩 코스를 공략합니다. 이때 포르쉐 트랙션 관리 장치, 즉 PTM이 큰 도움이 됩니다. 코너를 돌 때는 앞바퀴의 구동을 제어하여 횡방향 접지력을 유지합니다. 접지 상태가 계속 달라지는 노면에선 자동 브레이크 디퍼런셜이 견인력을 높여줍니다. PTM은 포르쉐 주행 안정장치 PSM과 함께 최적의 구동력 분산을 통해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가속을 도와주게 됩니다. 코스를 이탈했는지 일행은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We lost. We made a wrong turn. And then now we see a nice place for a picture. So we just stop, take a picture, then we turn around, go back. Yeah. How's the feeling? How's the feeling? Yeah. Oh, this is a beautiful car. It's the most powerful Porsche available, unless you want the Carrera GT, which is very exclusive. It feels like a bullet, you know, inside you feel like a superhero because it has so much power that you get almost, you feel like drunk from the power, if that makes any sense, because you get so excited, just a little bit of gas and you're away. So a magical car. With the roof down, it's beautiful because there's not much, the wind noise is not so bad because you have a good aerodynamic, you have a nice wind buffer in the back. So it's a very, very well designed car. And even on the tight roads or bumpy roads, you don't feel the body shaking because it has no roof. So Porsche have done excellent job. 카브리올레라서 그 강성 문제를 좀 걱정을 했는데 역시 911답습니다. 달려보니까 뭐 달리는 도중에는 카브리올레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들고 역시 그 다양한 조건에서 굉장히 그 아주 높은 강성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480마력의 그 포르쉐의 그 수평 대형 엔진을 이렇게 그 카브리올레 즐길 수 있다는 게 이 차의 가장 큰 매력 같아요. 뒤에서 느껴지는 그런 강력한 추진력을 또 아주 강력한 부스트 음과 함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시즌 코스는 독일의 아름다움과 포르쉐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단순하게 빨리 달리는 코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또 그 환경에서 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뿐만 아니라 포르쉐를 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부러운 시선까지도 느낄 수 있도록 아기자기한 코스를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포르쉐로 운전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구비구비 숲길을 날씬하게 빠져나가는 911 카브리올레는 더 이상 스피드를 위한 머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숲의 향취를 느끼기에 알맞은 모습입니다. 마치 잘생긴 말이 끌고 가는 호화로운 마차라도 타고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포르쉐 911 터보 카브리올레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타이밍이 기름 많이 드는 거만. 이 매뉴얼에 당연히 자동 변속기가 기름을 더 먹죠. 근데 올 때 제가 너무 많이 쐈어요. 250으로 쫙. 물어내 빨리. 어떻게 하지? 지금 여기서 퍼가 돼요. 한 2, 30유로 넣고
가서 영수증 주고 달라 그러자. 자, 갑시다. 아이, 못한 거야. 부족한 연료만큼 주어진 시승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의 마음도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바이커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한번 스피드를 즐겨보라고 격려를 보낸 듯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코스, 그리고 부족한 연료. 하지만 우리는 최고 속도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행여 중간에 연료가 떨어지더라도 말입니다. 아우토반에 들어서자마자 벌써 속도는 226km를 넘어섰습니다. 긴장한 탓에 머리를 쓸어 올리지만 이내 내려오고 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석이 바람으로 가득 차지는 않습니다. 머리끝을 날카롭게 치고 나가는 바람의 느낌이 상쾌함을 더해줄 뿐이죠. 속도는 이미 300km를 넘어섰습니다. 촬영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카메라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는 이제 309km에 달합니다. 숫자는 계속 상승합니다. 310km를 넘어 314km 이상 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톱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말입니다. 톱을 열고 320km까지 달렸는데요. 야, 320km 엄청난 속도인데요. 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와, 펼쳐진 들판. 시속 320km를 넘은 도로 위에 남는 것은 오로지 감탄사뿐이군요. 함께한 일행도 속도를 내봅니다. 어서 빨리 연료를 보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승환 기자가 기어를 과격하게 바꿔봅니다. 사실은 이렇게 운전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를 위해서 터보가 어떤 정도의 힘을 내는가, 그리고 터보 차저가 작동될 때 그리고 작동되지 않을 때의 차이는 어떤가, 이걸 느끼기 위해 약 7, 8km 정도의 연비를 보이는 911 터보 카브리올레가 숨가쁘게 달린 끝에 겨우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셀프야? 셀프인데 안 되네. 기름을 너무 많이 써서 제가 오후 시승을 했는데 기름이 떨어졌네요. 매뉴얼보다 확실히 기름을 많이 먹네요. 딥트로닉이. 아, 옥탄가. 옥탄가 98 이상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옥탄가 100짜리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요. 걱정이 됩니다. 독일의 주유소는 직접 주유를 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만큼 주유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침 독일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마저도 쉽진 않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한 도중에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주유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땡스. 땡스. 21호도 맞나? 이것도 휘발유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700원. 옥탄가 100에 최고급인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들고 20km 갑니다. 주유를 마친 후에는 직접 계산대에 가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김에 잡지를 꺼내보는데 매우 야한 그림들이 나옵니다. 함께한 기자도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펼쳐진 9.11 터보 카브리올레 월드 미디어 행사가 이제 저물어갑니다. 아우토반과 전원마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질주했던 400km. 그 속에서 우리는 좋은 차, 비싼 차를 넘어 자부심으로 가득한 작가의 작품을 보고 왔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퉁명스러움과 새로움에 대한 도전. 20년이란 시간을 최고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채워온 명인들의 숨소리. 그것이 바로 터보 엔진 소리로 변해 들리는 듯 합니다. 포르쉐는 포르쉐를 남긴다라는 그들의 말이 함께한 기자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기억되었을까요? 다만 탑을 벗겼을 때 한 250km 이상 밟으면 갑작스런 와리에서 자체가 이렇게 불안정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주의하신다면은 바람을 가르면서 달리는 그런 맛을 아주 강력한 엔진으로 즐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젝트 컴퓨터블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커버터블이라는 즐기는 장면이 이제 선진성도 최고조에 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차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주행이라는 것은 감동적이라는 달리는 차에게서 감동을 느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금속과 기관, 그리고 몇몇 전자장치의 가치가 아닌 차와 사람이 혼연히 하나가 될 때 느낄 수 있는 인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독일 기계 산업의 총화라고 하더군요. 이제 포르쉐를 보고. 독일 차의 메카니즘의 우수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언제 있을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1박 2일간 9.11 터보 카브리올레와 함께한 400km는 첫 만남보다 두 번째 재회를 더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달 후면 우리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